새만금 석축만큼 다양한 형태의 낚시가 시도되는 곳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그헤드, 스푼과 같은 대중적인 형태의 롯뿐 아니라 롱캐스팅에 특화된 찌도 따로 사용되고 있고 변태칩이라고 불리는 프리리그가 변형된 형태 등을 찾아보면 참 다양한 형태의 낚시가 시도되고 있는 재미있는 실험실 같은 포인트가 바로 새만금 석축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적인 찌낚시 채비로 한번 시도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감성돔 낚시 채비가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낚시입니다. 아무래도 새만금 석축은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많고 또 롱캐스팅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서 자중이 많이 나가는 구멍질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구멍질을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립지로 변환해주는 소품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채비를 다 마쳤고 오늘의 대상 어종인 우럭을 공략해 봅니다. 찌를 횡 방향으로 흘러주어보고 전방 10m부터 50m 거리까지 차근차근 훑어보았지만 입질을 받지 못해 석축을 따라 걸으며 포인트를 이동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동한 포인트에서 다시 캐스팅. 찌를 2, 30m 가량 캐스팅하고 횡 방향으로 흘러주니 처음으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입질이 종종 들어와 주지만 대부분이 다 방생 사이즈네요. 여기서 잠깐 새만금 석축의 포인트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낚시를 하는 동안 박하지라고 불리는 돌개도 나와주고 개볼락도 몇 마리 나와줍니다. 개볼락은 돌우럭 또는 꼭저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살이 탱탱하고 식감이 좋아서 낚시하다가 나와주면 낚시인들이 은근히 반기는 손님고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은 씨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네요. 낚시를 하다가 입질이 없으면 채비를 회수해서 미끼가 잘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면 좋습니다.
우럭이 나온 포인트를 찾으면 최대한 한 자리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낚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럭은 군집 생활을 하는 물고기입니다. 석축같이 돌틈이 많은 지형이라 해도 돌틈마다 변칙적으로 고기가 나와주기보다는 한 자리에 작은 군락이라도 군락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파제 테트라포트에서 구멍치기를 해보았다면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구멍은 입질이 아예 없는데 어떤 구멍은 같은 자리에서 우럭이 몇 마리고 계속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끼를 전후 좌우로 광범위하게 캐스팅하고 흘리면서 마치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구멍을 찾는다는 개념으로 탐색을 해보면 괜찮은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찾으면 같은 자리를 한동안 계속 공략해보면 좋습니다.